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져 춥겠는데요. 옷깃을 여미는 바람에 절정을 잃었던 단풍은 사그라들면서 곳곳에 만추의 여운이 가득합니다. 늦가을 풍경을 김세희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합니다. 정상에서 시작된 단풍 물결이 어느새 산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막바지 고운 빛을 뿜어나는 단풍나무 아래 시민들은 분주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가을 정취에 빠져듭니다. 넓은 들판은 은빛 억새가 물결을 이루며 일렁입니다. 사람들은 넘실대는 억새꽃에 파묻혀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춥다는데 날씨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놀러. 단풍과 낙엽이 어우러진 속리산에도 만추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울긋불긋 단풍잎이 눈처럼 내리고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걷다 보면 웃음꽃이 절로 핍니다. 처음에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없을 줄 알았는데 들으면서 낙엽 뒹구는 소리가 가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옷깃 사이로 강한 바람이 파고듭니다. 바람 때문에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날씨에 시민들도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충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 제천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기온이 누그러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EB 김세희입니다.